미국 음악 팬들 사이에서 떠도는 또 다른 루머. 너 그거 알아? 니키 미나스가 사실은 제이지래. 성별이 다른데 무슨 어떻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자, 둘의 사진을 보면 절대 그럴 수 없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힙합계 제왕 제이지와 퀸 오브 랩 니키 미나즈가 동일 인물이라는 루머가 퍼졌습니다. 좀 더 정확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니키 미나즈가 사실은 제이지의 대역이라는 겁니다. 이 루머가 퍼진 이유는 바로 목소리 때문인데요. 방금 들으신 노래는 한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닌 두 사람이 각각 다른 노래를 부른 겁니다. 다시 들려드리면요. 요거는 2001년에 제이지가 발표했던 Renegade라는 곡이고요. 자, 이건 니키 미나즈가 2010년도에 발표한 노래 Moment for Life를 느리게 지성. 오, 이렇게 들으니까 또 되게 비슷하네. 그러니까 톤이 비슷해요, 음색이. 자, 보십시오. 이렇게 니키 미나즈의 곡을 느리게 재생하면 제이지의 목소리와 스타일이 완전히 똑같이 들립니다. 자, 이 소문을 믿는 이들의 말에 따르면 뮤지션뿐 아니라 주류사업, 패션 등 사업가로서도 큰 성공을 거둔 제이지가 또 다른 사업의 일정으로 본인의 목소리를 여성처럼 변조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니키 미나즈를 대역으로 세웠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니, 뭐 그랬다 치는데 그걸 왜 했지? 자신의 또 하나의 어떤 성공의 또 다른 모델을 만들고 싶어 했다라는 추측인 거죠. 그렇죠.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루머 19 7위 공개합니다. 해리포터의 원작자는 따로 있다. 역사상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1위. 1997년부터 2007년 완결까지 무려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5억 부 이상 판매. 그리고 영화화까지 되며 큰 사랑을 받은 소설. 바로 해리포터 시리즈. 엄청난 소설이죠. 후세에 그냥 약간 고전처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해리포터 시리즈를 탄생시킨 작가 J.K. 롤링은요, 2017년 미 경제 전문지에서 발표한 세계 최고 소득 작가 1위를 차지하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등극했는데요. 그런데 2005년경 J.K. 롤링을 둘러싼 충격적인 루머가 제기됐습니다. 롤링은 해리포터를 쓰지 않았어요. 그녀는 가짜라고! 무슨 소리야 이건 또? 2005년경 노르웨이의 유명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니나 그룬펠드가 주장한 충격적인 주장. J.K. 롤링은 해리포터를 탄생시킨 작가가 아니며 실제로 해리포터 시리즈를 집필한 유령 작가 집단이 따로 있다는 건데요. 그렇게 의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게. 작가 한 명이 10년도 안 돼서 그 많은 시리즈를 집필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너무 무대보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니까 60억 인구에 한 명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J.K. 롤링은 1997년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이후 2005년 기준 총 6개의 시리즈를 출간, 권수로 따지면 19권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소설가들이 한 작품을 집필하려면 1년 혹은 그 이상이 소요되는데 J.K. 롤링 혼자서 단기간에 그 많은 책을 집필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죠. 자,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국민 추리 소설 낸시 드류 시리즈는 작가명 캐럴린 킨으로 출간됐는데 훗날 1930년부터 1987년 약 60년간 10여 명의 작가들이 집필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문학계에 큰 충격을 안긴 바가 있습니다. 감독 니나는 이런 케이스를 들며 해리포터 시리즈 역시 유령 작가 집단이 따로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언론에서도 J.K. 롤링은 가짜인가? 라고 보도할 정도로 대대적으로 퍼졌고요. 진짜라면 소설보다 더 마법 같은 일 아니야? 라며 전 세계 팬들 역시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마법 같은 스토리로 우리를 매료시킨 해리포터 시리즈. 레즐리 먼스! 어쩌면 정말 우리가 모르는 사이 해리포터 마법에 풀린 건 아닐까요?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루머 19, 6위를 공개합니다. 영국을 뒤흔든 피그 게이트. 2015년 9월, 영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총리의 은밀한 사생활 폭로. 이 화제의 주인공은 당시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이었습니다. 아니, 저분이 무슨 루머가 있었나요?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이잖아요, 저분은. 그렇죠. 명문가 출신의 캐머런은 최상류층 자제들이 입학하는 유명 사립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세계적인 명문대, 옥스퍼드 대학교에 입학하는 등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거쳤고요. 2010년 보수당에 당수했던 그는 43살의 나이로 영국을 이끌 새 총리로 임명, 무려 198년 만에 최연소 총리가 탄생한 역사적인 일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5년 5월 영국의 D 매체에서 출간 예정이던 캐머런 총리의 과거를 폭로하는 책 콜미 데이브를 단독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 그 자체. 무슨 내용이 있길래? 자, D 매체가 단독 입수한 콜미 데이브의 내용에 따르면요, 옥스퍼드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캐머런이 한 비밀 사교 클럽에 가입하기 위해 돼지 머리의 입속에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집어넣는 외설적인 의식을 거행했고요. 심지어 술에 취해 레스토랑 테이블 위에 올라가 가난한 주제에 감히 어딜 쳐다봐! 라며 가난한 이들을 경멸하는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야, 근데 이분은 굉장히 서민들을 위한 총리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러면 국민들의 배신감이 좀 컸겠네요. 그러게. 전형적인 모범생, 또 엘리트 이미지의 캐머런이 대학 시절 방탕하게 짝이 없는 흑역사를 보냈다는 소식에 배신감을 느낀 사람들은요, SNS를 통해 샵 피그게이트, 이 돼지 게이트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글을 올리기 시작했고요. 네. 심지어 각종 패러디 사진까지 폭주했습니다. 아... 자,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한 일간지를 통해 입장을 전했는데요. 아, 우리는 그 책에 관심이 집중되지 않도록 그 어떤 대응도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니까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거죠.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루머 19 5위를 공개합니다. 중국 슈퍼리치의 은밀한 비밀. 2011년 3월 11일 전 세계를 뒤흔든 악몽, 동일본 대지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이전인 2008년에 중국 역시 사망자 6,900여 명, 부상자 37만 4천여 명의 인명피해를 낳은 쓰촨 대지진을 겪은 만큼 자연재해에 대한 공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아, 저것도 정말 큰일이에요, 진짜. 아, 너무 놀라웠던 일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중국을 뒤흔든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 티켓 판매. 새 인류를 위한 구원의 상징인 노아의 방주가 중국에서 제작됐다는 겁니다. 왠지 중국은 만들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아니, 이 정도에서 벌써 넘어오시는 거예요? 아니, 중국이 되네요. 그러면 실제 노아의 방주보다 더 크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뉴스의 시작은 중국의 한 포털 사이트에 등장한 한 게시물이었습니다. 저는 중국 현대판 노아의 방주 제작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글쓴이는요, 중국 정부가 현대판 노아의 방주를 제작한 뒤 티베트에서 비밀리에 건조 중이라고 주장했고요. 또 2012년 4, 5월 중에 첫 항해를 시작할 예정인데 이 티켓 한 장당 가격이 무려 100만 위안, 1억 7천만 원. 서민들은 감히 엄두도 못 낼 고액으로 철저히 상류층을 대상으로 제작됐다는 거였죠. 한편 현대판 노아의 방주 소식이 전해지자 또 엄청난 지진 나는 거 아닐까? 아니, 돈 없는 서민들은 죽으라는 거야, 뭐야? 이런 중국 누리꾼들은 공포와 분노를 동시에 느꼈는데요. 그럴만하죠.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불안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중국 누리꾼들을 떠들썩하게 만든 현실판 노아의 방주의 진위 여부는 그 어디에서도 확인 불가.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만 심어준 채 끝끝내 그 존재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이에 중국 상하이 대학교 사회학과 장지아이 교수는요, 최근 일본에서 벌어진 지진과 쓰나미의 공포에서 비롯된 근거 없는 루머로 추측됩니다 라며 현실판 노아의 방주 존재를 일축했고요. 또 몇몇 누리꾼들은요, 1년 전에도 가짜 노아의 방주 티켓 사진이 등장했는데 역시나 이 글도 거짓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실판 노아의 방주, 그 존재는 결국 밝혀지지 않았지만요, 그러나 누군가 무심코 작성한 글이 수많은 사람들을 공포로 몬다는 사실은 분명하지 않을까요?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루머 19 4위 공개합니다. 4위, 중국 대재앙의 예보. 지난 2009년 중국 장강의 중상류에 위치한 샨샤댐이 완공됐습니다. 그 길이는 무려 2.3km의 높이는 185m. 대박이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강물을 합친 것보다 두 배 가까운 담수를 보관 중인 때입니다. 야,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자, 그런데 지난 7월 SNS에 퍼진 한 장의 사진으로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휘었네?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야? 자, 살짝 뭔가 뒤틀려 있죠? 휘었잖아, 저기 위에. 중국의 경제학자인 렁산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일직선이었던 댐이었는데 지금 저렇게 굴곡이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중국을 대혼란에 빠뜨린 겁니다. 그래, 불안하겠다. 이 거대한 산샤 댐이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정말 대재앙 그 자체. 대재앙이죠. 자, 무려 4억 명의 목숨이 위태로워진다고 하는데요. 그래, 다 잠기겠죠. 그래서 산샤 댐 붕괴 전조 현상에 대한 소식이 일파만파 퍼지자 중국 누리꾼들은요, 댐이 무너지면 우리 다 죽는 거야? 빨리 진실을 밝혀주세요! 하며 공포와 경악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더 공포에 사람들을 빠뜨린 건? 산샤 댐은 변형된 게 맞습니다. 응? 산샤 댐을 관리하는 C그룹에서 댐의 변형 사실을 시인한 겁니다. 정말? 이거 뭐 루머가 아니네. 그 뒤 C그룹은 긴급 공지와 함께 댐 주변 관광객을 차단하고 영업정지까지 내렸는데요. 뭐야? 이게 루머가 아닌 거네요,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보도된 일들입니다. 예, 예. 그런데 산샤 댐 건설에 직접 참여한 수리공학자 천우 춘이 중국 관영방송에 출연해 산샤 댐은 2,600여 곳에 미세 감지 센서를 설치했고요. 24시간 점검하기 때문에 사전에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발표를 한 거죠. 즉, 현재 산샤 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C그룹에서 그 공지한 건 뭐예요? C그룹에 따르면 댐이 변형된 건 맞지만 댐의 탄성 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현상이며 영업 정지도 홍수기를 대비한 일시적인 조치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뭐 변화는 있지만 문제는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빌딩도 가만히 곧게 서는 게 아니라 이제 바람에 약간 흔들리게 설계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그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해명인 거죠. 근데 뭐 루머도 루머인데 좀 불안한 마음이 가시진 않네요. 어쨌든 변형은 된 거니까. 자, 일각에서는 산샤 댐 붕괴 전조 현상 루머를 계속 의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전에 대한 문제, 안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안전 진단은 꼭 필요하겠습니다.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루머 19 3위를 공개합니다. 목숨까지 앗아간 루머의 정체입니다. 2019년 7월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 두 아이를 둔 싱글맘 타슬리마 베굼은 딸의 입학 상담을 위해 한 학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틀림없어! 잡아! 갑자기 그녀의 앞을 막아선 수많은 사람들. 분노에 가득 찬 이들은 엄마 베굼을 향해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아, 왜? 결국 배구문 사람들의 손에 허망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니 길가다가 뭐야? 뭔 일이에요 이게? 이후에 엄마 배구의 죽음과 관련된 7명이 체포됐는데요. 이들의 정체는 범죄 조직이 아닌 그저 평범한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참극의 시작은 바로 루머 때문이었습니다. 아, 루머 때문에 사람을 죽였어? 아니 진짜. 아니 어떤 소문이었길래 뭐 마녀라고 소문난 거예요? 뭐예요? 주민까지. 2019년 7월 초 방글라데시의 다카 남쪽에서는 파드마 대교 대공사를 둘러싸고 끔찍한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파드마 대교를 무사히 완공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쳐야 해서 유괴범들이 아이들을 납치하고 있다는 끔찍한 소문이었죠. 처음 SNS를 통해 퍼진 이 소문은 점점 기정사실화하면서 특히 자녀를 둔 부모들은 엄청난 공포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와, 저런 루머가 다 있네. 근데 또 이런 루머 돌면 아이가 진 부모들은 다 겁나죠. 루머 돌면 떨지. 그런데 갑자기 학교에 낯선 여성 배구미 등장하니 학부모들의 신경이 곤두섰고요. 게다가 배구물 유괴범으로 의심해서 집 주소를 물었는데 그녀가 잠시 이사온 주소를 헷갈려하자 사람들은 유괴범으로 확신해 무자비한 공격을 가한 것이었습니다. 아, 맙소사. 이 사건 외에도 더 끔찍하고 잔혹한 건 아동 재물 루머로 인해 엄마 배구미 외에도 무고한 사람들 7명이 더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무고한 이들이 잔혹한 피해를 입자 결국 방글라데시 정부까지 두 발 벗고 나섰는데요. 쉐이크 하시나 총리는 루머 확산과 집단 폭행에 가담한 이들 대상으로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입니다. 라고 밝혔고요. 또 경찰에서도
끔찍한 루머 확산 통로로 이용된 너튜브 25개 채널, 얼굴책 60개 계정의 폐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아휴, 너무 뒤늦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확산되기 전에 막았어야 됐고, 저거 뭐 사이트 폐쇄하면 뭐합니까? 사람 목숨을 다 이런 상황에서. 아, 저 루머를 만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루머 쉽고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합니다. IT 대지진은 미국의 조작? 내 폰에 도청장치가 있다? 2010년 1월 12일 중앙아메리카 IT에서 발생한 최악의 지진. 규모 7.0의 강진으로 무려 30여만 명이 사망한 대참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고 며칠 뒤 당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었던 우고 차베스의 충격적인 주장. IT 대지진은 미국이 기후를 조작해서 발생한 겁니다.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이 오랜 숙적 관계인 이란과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자신들의 전자기파 무기를 시험하려고 IT에서 먼저 가동한 거라는데요. 그가 말하는 전자기파 무기의 정체는 미국 알래스카에 설치된 대규모 안테나 장치 고주파 오로라 활동 연구 프로그램 하프입니다. 자, 이 하프는 1980년 한 석유회사의 버나드 이스트런드 박사가 석유와 천연가스를 찾기 위해 개발한 장치인데요. 과거 미국 정부가 이 하프에 관심을 가지면서 공동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3년 뒤 갑작스레 미국 정부와 손을 떼고 충격적인 폭로를 한 버나드 박사. 미국은 하프를 이용해서 지구의 기후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과도한 양의 고주파를 쏘아 올리면 전리층 일부분이 들어 올려져서 일시적으로 오존층에 구멍이 뚫릴 수 있는데 이 구멍이 메워지는 도중에 홍수, 번개, 폭풍 같은 기상이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루머와 함께 떠던 소문은 미 국방부가 하프를 주관한 뒤부터는 무려 2억 와트의 에너지를 사용했는데 이는 유전 발견에 필요한 에너지보다 수십 배가 넘는 에너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부 누리꾼들의 충격적인 주장. IT 지진이 발생하기 하루 전 하프 데이터의 자료 일부가 삭제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공식 입장은 뭐예요? 미국 정부는요, 짧은 시간이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후 조작설에 대해서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며 극구 부인했다고 합니다. 세계 기후 조작 논란, 그리고 하프, 과연 당신의 생각은? 오늘 찍은 셀카, 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그리고 통화 내용까지. 누군가 당신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면? 2015년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확산된 루머. 한국 S사의 스마트폰에 도청 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스파이 장치가 부착돼 있다는 루머인데 어디? 바로 배터리에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배터리에 붙어있는 의문의 스티커를 제거하면 용도를 알 수 없는 검정 코일이 하나 나옵니다. 코일을 왜 넣는 겁니까, 근데? 한 외국인이 의문을 제기하며 스마트폰 배터리에 숨겨진 코일을 촬영한 영상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흘 만에 1,0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 이 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도청당하기 싫으면 이걸 당장 제거하세요! 그렇죠? 바로 이 코일이 도청장치!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전 세계 누리꾼들은요, 자신의 스마트폰 배터리 속에 코일을 제거하는 부기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진짜 많이 했네. 그런데 얼마 뒤 진짜 이 코일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습니다. 이 코일의 실체, 근거리에서 무선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장치, 바로 NFC 안테나. 이 NFC 기술로 스마트폰을 뭐 교통카드처럼 쓰시는 분들도 있고 삑. 모바일로 결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삑. 네. 삑. 뭐 도청이나 감청 이런 거하고는 별개, 뭐 완전히 무관하고요. 다 거짓말, 루머였던 거죠. 아, 확실하게 나왔네, 이거. 그러니까 이건 도청장치가 아니었고 오히려 기능상으로는 뭔가 나한테 유리한 게 있었던 거잖아요. 유리한 기능이 있었던 거고. 제거한 사람은 일부러 그걸 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제거하신 분들은 이제 NFC를 못 쓰는 거죠.